아침부터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오늘의 주인공 루스. 얼른 밥 먹으러 오라는 엄마의 목소리도 듣지 못한 채 한참을 곰곰이 생각이 잠겨있는데요. 도대체 루스는 무슨 중요한 고민에 빠진 것일까요? 사실 며칠 전 루스는 친구와 함께 퍼즐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이리저리 도전해봐도 성냥개비 퀴즈는 도무지 풀 수가 없었고 결국 제일 먼저 푸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내기를 했었던 거. 네, 내기도 내기였지만 평소 자존심이 강했던 루스는 어떻게든 문제를 제일 먼저 풀고 싶어 자나깨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정작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불현듯 해답이 머릿속에 떠오른 루스. 루스는 당장 핸드폰을 켠 뒤 게임을 실행시켰고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를 풀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정답을 앞둔 바로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루스가 쓰러져 버렸답니다. 이후 근처를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긴 했지만 루스는 머리가 사라진 채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 게다가 아무리 CCTV를 살펴봐도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루스와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 결국 이 기묘한 사건은 재단의 기획까지 들어갔지만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머리 폭발이라는 점 말고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어 재단조차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한 남성이 재단을 찾아오면서 이번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이 밝혀졌으니 재단을 찾아온 그는 스스로를 모나드라고 소개하며 사람들이 영지주의라 일컫는 일종의 종교체계 속 절대신이라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최근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 바이러스성 인식재해 때문이라 말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현재는 SCP-7477로 지정된 이 바이러스는 개인이 가진 복잡한 문제나 과제에 반응하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몸속에서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복균자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그 순간부터 7477은 해당 문제와 결합하며 대상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실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폭발하며 대상의 머리까지 폭발시켜버린답니다. 이때 7477의 폭발력은 머리 크기에 비례하는데 인간의 경우 보통 수류탄 수준의 위력을 보이지만 흰 긴수형 고래처럼 머리가 큰 경우는 TNT 10킬로톤 수준의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7477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특이한 원리의 감염 방식으로 그저 7477로 인해 복균자의 머리가 폭발되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피해자의 유해와 접촉하는 등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 즉시 감염되어 버린답니다. 특히 7477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체가 감염될 수 있는데 즉 자신도 모르는 새에 감염되는 것은 물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다 보니 연쇄적인 감염으로 인한 기하급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처음만 해도 박사들은 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D계급으로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가 진짜 전지전능한 절대신이라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굳이 재단을 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수상했던 것. 하지만 그는 박사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신치고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요. 사실은 자신 역시 전지적 능력으로 인해 이미 7477에 감염된 상황이며 하필이면 7477과 결합된 자신이 가진 문제가 바로 7477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기에 자신의 전능함이라면 7477을 세상에서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섣불리 시도하기가 꺼려진다고 말이죠. 결국 재단이 나서 그에게 제공받은 7477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된 복균자를 빠르게 제거해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복균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마지막 남은 복균자는 다름 아닌 모나드로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7477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스스로 7477의 위험성과 전염 방식을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